만난 대구야. 억수로 반갑대. 아유, 왜 이제 오냐 대구야. 처음부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던 바로 그 녀석들이 그냥. 선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베트남 왔어요. 베트남이요? 네. 야, 아니 훈남 훈남 너무 잘 생겼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배 타서 돈 벌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가족에 보내요. 베트남에 다 보내요. 네. 네. 베트남에 있는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해요. 야 진짜 아니 크기도 크고 이 정도는 돼야 부산 대구 아닙니까? 맞지예. 좋지예. 싱싱한 대구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깔도 중요하지만 네. 아가미를 봐야 된다. 대구는, 아가미. 네. 대구는 죽으면 금방 아가미 색깔이 변해버려요. 근데 이 대구는 살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내야만이 사람 대구예요. 와 이게 자, 네. 배를 꼭 눌리면 여기를 꼭 눌리면 네.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뭐 이게 우유가 고니가 나오지요. 고니는 매운탕을 할 때 고니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을 내요. 선장님 이제 오늘 조업은 다 끝난 거죠? 예, 오늘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잡으냐면 만족되세요? 네, 오늘 못 잡은 내일 또 있다입니까? 아. 다른 잡어가 많이 있어서 네. 뭐 우리 배선원들 라면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귀한 대구 식구 돌아오는 백길. 비록 양은 적었지만 기분만은 최고였는데요. 다음에는 만선이 되길 바라며 갓 잡은 대구 제대로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 생선 요리에는 무가 들어가는 게 예, 유익하지요. 맛있죠. 버릴 게 없는 대구에는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있죠. 대구탕엔 요걸로야 제맛이 납니다. 곤이고. 시원한 국물이 속풀이 최고라는 대구탕 먼저 완성됐고요. 대구찜을 합니다, 지금. 아, 역시. 다음은 대구 요리 하이라이트 대구찜입니다. 무서운 토막낸 대구와 콩나물 듬뿍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약불로 은근하게 쪄내듯이 30분간 더 익히는데요. 중간에 간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찹쌀가루와 쌀가루를 섞은 소스를 뿌려 부드럽게질 때까지 한 번 더 끓이면 끝! 부드러운 대구살과 매콤한 양념의 환상적인 하모니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줄 대구찜입니다. 그리고 간장 양념에 짜박짜박 끓여 조리면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지요. 밥도둑이 따로 없는 대구조림 완성입니다. 귀한 대구로 차린 대구 요리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살 진짜 푸실하다. 이 살 좀 보세요. 뭐 먹고 이렇게 통통한 살이 찼다. 대교가 절로 나오는 맛인가 봐요. 잘하시네요. 맛있다. 네. 확실히 너무 싱싱하네요. 그렇죠. 쌈이 부드럽고. 대구는 일단은 겨울철 생선 요리로서는 딱 제격이죠. 네, 랭킹 1위라고 보면 되겠죠. 랭킹 1위. 원체 대구가 크니까 한 덩어리 그냥 났을 뿐인데 접시가 꽉 찼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포인 대구살은 밥에 척 올려 한 입. 아, 이런 호사가 없습니다. 밥 반찬으로 너무 좋네요. 찜은 약주 좋아하는 아버님들이나 어른들이 드시기 좋고 이게 조림은 아이들이 밥에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제맛. 이번엔 뜨끈하고 시원한 대구탕 국물을 맛봤는데요. 이 맑은 탕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아, 그냥 피곤함이 싹 가십니다. 배 탈 때 제 어깨 위에 이따만한 곰이 두 마리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예. 탕 먹으니까 곰들이 내려갔네. 아이,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겨울하면 대구, 대구 요리하면 대구의 메카 어디라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으로 대구 드시러 놀러 오세요. 오십시오. 대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대구를 향한
달려갈 거야.